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성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젠 5만! 가야지! 송이야, 북한에서 쫄바지 많이 입었어요? 북한에는 쫄바지를 정말 많이 입는 게, 여기는 쫄바지를 어떤 거 보고 쫄바지래요? 북한에서 쫄바지는 이런 걸 보고 쫄바지라고 하거든요. 이거 아디다스 있잖아, 이런 거. 이런 거를 쫄바지라고 해요. 북한에도 쫄바지 많이 입냐고 물어보는데, 북한의 쫄바지는 이제 우리 남한에서 계속 몸빼바지 하잖아요. 북한의 쫄바지를 몸빼바지라고 해요. 몸에 딱 묶고 짤짤 이렇게 들어붙는다고 해서 몸빼바지라고 하거든요. 제가 있을 때, 북한에서 쫄바지가 엄청 많이 유명했거든요. 일명 멍빼바지라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나오냐면 중국 쪽에서 이제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는 지금 이렇게 타이트하게 됐잖아요. 심지어 보온바지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털이 이렇게 있는 그런 바지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안에 털 있고 겉은 이제 막딱 들어붙고 막 반질반질하고 이런 큐빅 같은 게막 따닥따닥따닥따닥따닥따닥 이렇게 배겼던 그런 바지를 입고 다녔던 적이 있는데, 밖에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입는 그런 바지로 되게 유명했어요. 우리 남한에는 이제 청바지를 북한에서는 이제 뺑대바지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몸에 딱 붙고 뺑뺑하다고 해서. 그래서 그런 바지는 이제 대놓고 입지는 못하지만은, 이런 쫄바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고서 동네 돌아다니는 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남한에서 신기했던 게 뭐야? 북한에는 속옷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속옷도 약간 돌림식으로 입는 집들도 많아요. 남한에 오니까 속옷이 너무 싼 거야. 그때 당시는 막 백화점 이런 개념을 몰라갖고, 이제 막길 가다가 옷가게 같은 게 있잖아요. 속옷가게, 지나가는 길 옆에 있는 속옷가게 가가지고 엄청 많이 사왔는데, 제가 정말 너무 실수했던 거는, 이게 저는 원사이즈인 줄 알았어요. 근데 팬티라던가 브래지어가 사이즈가 다 있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저보고 사이즈를 물어보는데, 제가 사이즈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 사이즈는 뭐지? 저는 옷만 이렇게 호수가 있는 줄 알았는데, 속옷 자체가 사이즈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팬티랑 엄청 많이 사왔는데, 제가 약간 옷을 좀 작게 입는 편이에요. 그래서 입었는데 한쪽 다리만 들어가고 한쪽 다리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꾸깃꾸깃 입었더니 약간 이상하게 멀리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불편했던 적이 있는데, 북한에는 장마당에 나가야만이 속옷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마당에 나가갖고, 여기 혹시 호수 중대, 소대, 큰대, 이렇게 이렇게 대수를 말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대충 얼핏 보고서 이렇게 줘요. 그리고 남한에 오니까 란젤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란젤이라는 걸 봤는데, 전 조금 좀 쇼킹했어요. 그 란젤이라는 게 솔직히 약간 여자들이 뭔가 그 커플을 만났을 때 이벤트식으로 이렇게 해주려고 입는 옷이래요. 아, 우리 남한에서는 저런 옷도 입고 다니는가 보다. 약간 뭔가 자본주의 사상을 조금 좀더 이렇게 주입을 시키려면은 한이 정도쯤은 입어줘야 되지 않겠어? 라고 제가 이제 들어갔어요. 너무 이쁜 거야. 막 레이스가 막 샤랄라 샤랄라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 약간 이렇게 착 퍼지는 치마 같은 것도 있고, 원피스로 된 것도 있어요. 원피스로 된 것도. 그래가지고 이제 나 진짜 나 이것까진 진짜 안 말하려고 했는데 진짜 말한다. 하나에 막 6만 원짜리도 있고 10만 원짜리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때 핑크색으로 된 레이스 있잖아요. 이렇게 막 레이스 된데, 여기 이렇게 막꽃 달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약간 브래지어처럼 살짝 나왔는데, 약간 치마처럼 된게 있었어요. 그리고 리본 달린 거 해서 두 개를 샀어요. 너무 입고 싶은 거야. 너무 입고 싶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신림동에서 살 때거든요. 근데, 우리 그 신림동의 동네에서 살 때, 그때 거기에 떡볶이 가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자마자 상표 막 뜯고 입었는데, 와, 너무 이쁜 거야. 북한에서는 솔직히 란젤, 이건 말도 못 들었거든요. 아무리 한국 드라마를 봤다고 하더라도 그게 란젤인지 뭔지를 못 봤어요. 입는 순간에 그냥 내가 뭔가 약간 공주가 된 느낌 들고, 거울을 봤는데 제 자신이 너무 자신감이 생기고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오늘 이거 입고 떡볶이 먹으러 가야 되겠다. 떡볶이 포장해 와서 집에서 먹어야 되겠다. 약간 그 드라마에 나오는 공주처럼 이러면서 이제 그거를 딱 입고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막 날랄랄랄랄랄랄라 이러면서 이제 떡볶이 가게에 딱 갔는데 그 떡볶이 이거 하시는 그분이 남자였거든요. 아, 나 옷을 예쁘게 입었으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너무 뭔가 관심이나 이러면서 약간 그렇게 해가지고 떡볶이 1인분이다가 순대에다가 뭐 이런 허파랑 이거 피랑 해가 삶은 돼지피랑 해가지고 포장해주세요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 네네네 이러면서 손이 막 부들부들 떨면서 썰어서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딱 받아가지고 잘 먹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달랑달랑 떼었더니 그분이 떡볶이를 안 하고 박쥐 들고 그 가게에 나와서 이러고 나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따가 아 저분이 지금 내가 너무 예쁘니까 내가 너무 예쁘니까 이렇게 버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집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먹었어요. 떡볶이를 막 먹고 순대 찍어 먹고 근데 그게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오늘은 이 옷을 입고 어디에 이렇게 자랑 피우러 나가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동네에 이제 농협은행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농협은행에 되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은 농협은행 가서 현금 좀 5만원권 하나 찾아야 되겠다 가려고 이제 딱 나오는데 갑자기 그 우리 그 전도사님이 여자분이었어요. 저보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이랬더니 자 이거 떡볶이도 사왔는데요 왜요? 이랬더니 들어와봐 성희씨 성희 자매님 이거 입고 다니면 안 돼요. 여기 남아있어 이거 입고 다니면 잡혀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거 가게에서 팔아가지고 제가 이거 입은 건데 언니 어떻게 잡혀갈 수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입으면 안 된대. 그래서 왜요? 이랬더니 이거는 성희 자매님이 입고서 집에서만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것도 밤에 잘 때만 입지 이거만 입고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집에서 이러면 안 된다고 손님들이 오면은 뭐라고 하겠냐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우울해가지고 아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제가 이제 그 너무 우울해가지고 제가 아는 언니한테 전화했어요. 언니 나는 오늘 지나가다가 진짜 이쁜 옷을 샀거든? 근데 오늘 이거 입고 떡볶이도 이렇게 사먹고 이랬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나 이거 입고 너무 이쁘니까 조금 좀 질투내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거 입고 돌아다녔더니 잡혀갈 수도 있다고 신고받을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언니 사실이야? 이랬더니 언니가 너 무슨 옷 샀는데 사진 찍어 보내봐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사진 찍어 보냈더니 그 언니가 하는 이야기가 야 이간나 야 미쳤니? 야 이거 입고 돌아다니는 게 어디 있니? 야 이간나 완전 상 미친 ᄂ이네 나보고 완전 그러면서 야 이간나야 너 진짜 정신병자 아니야? 야 이거 입고 지금 나 돌아다닌다는 게 맞냐? 엄청 욕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막 안에 다 보이는 건 아니었어요. 약간 이런 재질이었는데 약간 뭔가 그 안에 속옷 다 보이는 건 아니었어요. 너무 다 보이면은 못 입잖아. 그래서 원피스처럼 나오는 옷이 있어요. 그 란제리 가게 가면은 그때 당시 생각만 해도 진짜 아찔해요. 그냥 동네를 들었다 놨다 했네. 약간 제가 처음 와서 뭐든지 다 부닥쳤던 것 같아요. 아 제 세터맨 친구도 딱 이래요. 똑같네. 아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오면은 다 이런다니까. 한 번은 또 이제 제 아는 언니가 아마 약간 그거를 좀 사서 입었나 봐요. 근데 자꾸 이러는 거예요. 자꾸 일어나가지고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있다가 언니 혹시 병원 가봐 이랬더니 왜? 아니 북한에서 구충제 못해가지고 설마 똥꼬로 해초 나오는 거 아니야? 이랬더니 그 언니가 이간나야 아니거든 그래갖고 아니 그러면 왜 그렇게 자꾸 안절부절 못하는데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언니가 그거를 사입었대. 이렇게 티 이거 팬티를 사입어가지고 끼워가지고 힘들어서 군다고. 그래서 제가 이따가 이게 여기 있으니까 가서 바꿔입고 오라고 이랬더니 괜찮대 비싼 거래.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북한 같았으면은 만약에 란제를 입었으면 거의 뭐 노동 단련된 감이죠. 아주 그냥 자본주의 사상이 꽉 들어찼다고 해가지고 제가 만약에 그 옷을 입고 우리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얼음과자를 사 먹었다 이러면 거의 뭐 완전 아마 왠지 나를 단련대다가 넣었을 것 같아. 북한 보안원들이 잡아다가. 오늘 송이가 북한에서 썼던
그 남한, 그러니까 남한 속옷들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했고, 그리고 남한에 와가지고 정말 실수를 했던 그런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궁금한 거 있는 분들은 또 유튜브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콘텐츠로도 또 돌아올게요. 안녕!